반갑습니다. 서경석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 주변 풍경도 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들이 있던 자리에 편의점이 들어선 것도 그런 변화 중에 하나죠. 비상약부터 도시락까지 없는 게 없는 데다가 24시간 내내 열려 있으니까 저도 편의점을 자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 동네 편의점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제품을 쏟아내는데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매점은 제가 다닐 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요? 빵, 음료수, 컵라면 이게 거의 다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학교 매점은 동네 편의점처럼 상품이 다양하지 않은 걸까요? 아이, 다 어제도 먹었던 것들 뿐이네. 어쩔 수 없잖아. 여기밖에 사 먹을 데가 없어. 배고프니까 그냥 먹자. 독점은 시장에서 그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학생들은 일과를 마치기 전에는 학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매점은 학교라는 시장의 유일한 기업인 셈입니다. 경쟁 기업이 없으니까 다양한 상품을 들여놓거나 특별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물건은 팔리게 되는 거죠. 독점이냐 아니냐 따질 때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시장 하나에 기업 하나.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시장이냐는 것인데요. 이 시장이라는 개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철이와 영순이가 빵집을 찾고 있습니다. 영철이는 단팥빵 한 개를, 영순이는 3단 케이크를 사려고 하는데요. 1,000원짜리 빵 하나를 사려는 영철이에겐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까지가 빵집 시장의 범위입니다. 빵 하나 사자고 차 타고 멀리 가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고 돈도 있는 영순이의 경우엔 차로 한두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서울 전체로 빵집 시장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같은 빵집 시장이라도 상황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만일 영철이네 동네에 단팥빵 파는 빵집이 하나뿐이라면 그 빵집은 그 동네의 단팥빵 독점 기업이 되는 것이죠. 또 서울 전체에 3단 케이크를 파는 곳이 하나뿐이라면 그 빵집은 서울의 3단 케이크 독점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큰 문제는 독점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은 부르는 게 값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회적으로도 비효율적이고 소비자들에게도 불리한 독점 도대체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독점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 정부가 한 기업에 독점적으로 생산할 권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철도, 가스, 전기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공기업들은 국민의 생활과 국가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기업이죠. 게다가 이런 기업을 만들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한 독점이 아닌
공공의 편익을 위한 독점인 거죠. 학교 매점의 경우도 사실 비슷합니다. 학생들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매점.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 여러 매점이 경쟁적으로 장사할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한 학교당 하나의 매점을 운영하도록 독점 권리를 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독점이 생기는 이유 두 번째, 기업이 상품에 대한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을 때도 독점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곳에서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 없는 고난도의 기술이 있다면 독점이 가능한 거죠. 에피펜도 그렇게 독점권이 생긴 약입니다. 희귀의약품이 개발이 되면 일정 기간 특허권이나 독점권을 가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특별한 기술을 갖고 좋은 제품을 생산한 기업, 칭찬받아야죠. 그러니까 독점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독점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리거나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독점 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무엇일까요? 경제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경쟁 기업이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독점 기업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법으로 많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독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독점이라면 먼저 공기업이나 아주 특별한 기업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사실은 우리 동네에도, 회사 건물에도, 시골 장터에도 독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이해되셨어요? 우리 주변에 어떤 독점이 있는지, 또 그런 독점 기업들은 바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눈에 보이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